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인 씨가 입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년 만에 그 기자분들을 모시고 쇼케이스를 처음 진행을 해서 굉장히 떨리고 있는 문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문희준 씨가 앨범을 내고 쇼케이스를 하는데 와야죠. 네, 예?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예. 시간 내서 와주신 거죠.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겸손한 편입니다. 네. 예. 자, 정면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네. 손도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네, 좋습니다. 정면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번 타이틀곡이 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곡이잖아요. 팬들을 위해서 사랑의 하트 한번. 네, 정면. 오른쪽. 왼쪽.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혹시 원하는 포즈 혹시 있으세요? 원하는 포즈? 네. 결혼식이야? 결혼식이냐고. 아니, 죄송합니다. 예. 제 쇼케이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예, 많이 긴장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제발 예. 손질검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도 넘은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연도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재원 씨가 제대한 날부터 시작된 얘기가 지금까지 지금 뭔가 뭐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만 되고 사실 팬들은 그냥 이게 희망 고문인 거 아니냐 팬들도 지쳐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뭐 정해져야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20주년은 굉장히 저에게 뜻깊은 일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념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30주년쯤 뭐 돼야 뭐 그런 건데 그때 가서 뭐 재결합을 하는 것 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해이긴 합니다. 네. 이번 2016년이 그래서 멤버들하고도 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사가 났었나요? 뭐 잘 모르겠지만 이성환 선생님을 만난 적도 있어요. 저희 멤버들이랑. 네, 기사가 한번 났었죠. 아, 났었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또 되었다가 또 이렇게 예, 된 상황인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뒷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진짜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저 진행 중인가요? 네. 아니면 진행 중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진행 중이 아니고 그냥 스톱이 되어버린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답답함을 이 타이틀 가사에도 나와요. 이제 뭐 제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게 됐다. 그게 또 더 마음이 아프다는 가사도 나오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 이게 뭐 이게 막 진짜 뭐 막 다 터가지고 야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뭐. 근데 맨날 멤버들 다 똑같이 말하지 않나요? 뭐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근데 이런 말도 진짜 다 못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죄송해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여기 잡으신 거 기사 났어요. 아 기사 났어요. 네, 제목이 미안합니다. MC 딩동 네 아버지 뭐하시노. 정말 센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누가 쓰셨어요?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웃긴다. 네 아버지 뭐하시노. 네 아버지 누구 뭐하시노 누가 쓰신 거예요? 와 네. 진짜 아, 너무 재밌으신 네. 기사를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